개털이 된 나를 마중하기 위해 여자친구가 공항에 마중을 나왔다. 사촌동생이랑 같이 나와 마중 나와 있었고 간단히 점심을 먹고 택시로 어딘지도 모르는 여자친구의 집으로 갔다. 여행을 왔을 땐 호텔로 여자친구가 와서 집을 가본 적이 없었다. 여자친구의 집은 마닐라의 외곽에 있는 깔로옥간. 그 중에서도 빈민층이 사는 바공신랑이라는 곳이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온 동네 아이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영어도 못하고 필리핀 말은 한마디도 못할 때였다. 여자친구의 집은 그때 당시 나무를 다닥다닥 붙여놓은 그런 집이었다. 수도시설이 없어 물도 가게에서 사서 물동이로 지고 와야 하는 그런 곳이었다. 한국에서 아파트에서만 살던 나는 겁이 나기보다는 재미있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일주일을 여친 집에서 여친 식구들과 보냈다. 일주일쯤 지나고 나니 불편했다. 그래서 남은 돈을 들고 2,000페소짜리 양철 지붕집으로 이사를 했다. 양철 지붕이라 비가 오면 빗소리가 총알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 망고라도 떨어지는 날이면 폭탄이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 고양이라도 걸어다니면 사람 걷는 소리가 나서 놀라서 자다 깬다. 수도시설이 없어 동네 가게인 사리사리로 가서 드럼통에 담긴 물을 산다. 그리고 양동이 두 개에 막대기를 달아서 물찜을 지고 온다. 외국인의 그런 모습이 신기했던지 동네 아이들은 항상 구경을 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지만 그때 당시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렇게 이사간 집에서 여자친구는 밤 8시 이후 나가지 못하게 했다.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지만 그 동네는 옆 동네가 마약 동네라고 불리는 동네였다. 그 동네에 나 포함 한국분 3분 정도 필리핀 와이프를 두고 살았는데 한 분은 지금 엘리도에서 여행사를 하시는 팔림이라는 분이다. 아직도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다른 한 분은 몇 년 전 총기 사고로 돌아가셨다. 이분의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다. 엄마 메이시, 아빠 니, 그리고 첫째 싸지, 둘째 둘이. 코필 가족의 필리핀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팔라완 여행지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필리핀 팔라완 TV. 그렇게 2,000페소짜리 집에서 살며 직장을 알아보았다. 외국에서 직장을 구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다. 한국이라면 노가다라도 나가면 10만원, 20만원 벌 텐데 필리핀에서 노가다를 나가면 보통 300페소를 받는다. 외국인은 써지지도 않는다. 말도 안 통하니. 길거리에서 폐지나 페트병을 주워볼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필리핀 거리엔 그런 게 거의 없다. 많은 서민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교민 사이트에 도움 요청의 글을 올렸다. 일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고. 그리고 어느 한 분이 본인이 사람이 필요하니 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마닐라의 까비떼의 쇼핑몰 내에 한국식 닭강정을 준비 중인데 사람이 필요하니 오라 하셨다. 와이프와 나는 면접 겸 얼굴을 뵙고 까비떼 그분의 집으로 이사를 갔다. 여러 집이 모여있는 빌리지라는 곳. 방도 다섯 여섯 개가 있는 좋은 집이었다. 너무 고마웠다. 그분도 필리핀 와이프가 있기에 도움을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그곳에서 몇 달을 일했는데 월급을 주지 않는다. 와이프는 집에서 가정부 취급을 받는다. 고마운 분이라 말도 못 꺼내고 있다가 말을 했다. 월급은 언제쯤 주실 건가요? 그분은 나중에 월급은 10만 페소에 이익이 많이 나면 더 줄 테니 기다리라고 하셨다. 나중에? 언제? 이 일 이후 난 나중에라는 말은 듣지 않는다. 또다시 와이프와 그 집을 나왔다. 돈 한 푼 없이 나와야 했지만 와이프가 가정부 취급을 받으니 나와야 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그분 때문에 몇 달을 버틸 수 있었으니
한편으로 고맙기는 하다. 없는 경험이면 좋겠지만 이미 지난 일이니까. 거길 나와서 5,000페소짜리 월세를 구했다. 그리고 마닐라의 직장도 구했다. 매일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서 직장을 다녔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월급이 원체 작아서 많은 여유는 없었지만 정말 필리핀 사람처럼 먹고 살았다. 비가 많이 오면 집에 물이 차는 그런 곳이었지만 그때 많은 것을 구상하고 일어나는 힘이 되었다. 하지만 역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마닐라에서 다니던 직장이 문을 닫는 일이 생겼다. 그래서 또 난 직장을 옮겼다. 따가이따이에는 한국분이 운영하시는 리조트에 취직을 했다. 리조트 인근에 집을 구하고 출퇴근하는 일이었다. 하는 일은 리조트에 패키지 여행사에서 손님을 모시고 오시면 화산에 올라가기 전 말 타는 곳에서 말을 골라드리고 안전수칙을 설명하는 일이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닐라에 여행 오신 분들이 다 가시는 딸 화산이다. 작년에 화산이 분화해서 지금은 갈 수 없는 곳이다. 아무튼 딸 화산은 내가 필리핀에서 마지막으로 직장을 다닌 곳이다. 그곳을 다니다가 돈을 모아서 지금 하는 여행업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때 일하며 세운 계획 등이 현재 내가 팔라완에서 하고 있는 자유여행들이다. 언제나 최종 목적지는 필리핀의 팔라완이었다. 20년 전에 보라카이 같은 신선함,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진 곳. 마닐라나 세부를 경유해서 가야 하지만 언젠가 한국 여행객분들도 많이 오시리라 생각이 들었다. 지금 봉쇄 상황 이전, 한국에서 직항이 다니기 전부터 나는 팔라완 개인 가이드를 시작했다. 마닐라에 도착하시면 손님과 같이 팔라완으로 이동해서 여행을 안내하고 마닐라로 돌아와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항공편 타는 것까지 가이드를 했다. 팔라완이라는 곳이 한국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데여서 손님은 많지는 않았다. 그래서 마닐라에서 자유여행 가이드나 골프 프로님의 손님을 아르바이트식으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리고 3년여 전 팔라완 직항이 시작되었다. 직항 오픈 한 달 전 팔라완으로 혼자 이주를 했고 여행사를 차렸다. 지금 와이프와 아이들은 1년이 지난 작년 완전히 팔라완으로 이주를 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팔라완에 살고 있다. 아피카?